와, 정말 다시 오니까 친정에 온 기분 들고 참 좋아요. 아빠. 빨리 해라, 창피하다. 궁금한 게 있어요. 뭔데? 여기 오니까 이 집이 참 좋아 보여요. 이 집이 참 좋아 보이는데 우리는 굳이 왜 이사를 가야 했나요? 친구들도 많고 동기들도 많고 친척들도 많은데 굳이 왜 우리는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했죠? 네가 가자 그랬잖아. 네가 가자 그랬잖아. 아빠, 근데 왜 저는 데려가신 거예요? 저는 왜 데려가셨냐고요? 너는 사람들이 갔는지도 몰라. 아빠, 그런데요,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. 정말 많은 재밌는 친구들이 와 있더구나. 아빠가 다른 곳에 가서 한번 느낀 건데 너희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. 왜 아빠? 왜 아빠? 개콘이든 개그야든 우차싸든 얼굴은 니네가 최고다. 에이 아빠 장난하지 마시고요. 그래도 참 많은 것이 변했잖아요. 저도 그 사이에 두 아이의 아빠가 됐어요. 나도 그 사이에 두 아이의 아빠가 됐는데 저도 결혼하고 제 아내가 임신했어요.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, 딸이래요. 아빠가 딸을 가진 아빠로서 선배 아빠로서 너에게 한마디 충고를 해주마. 첫 딸은 아빠 닮는다. 아빠 그러면 제 딸은 정말 닮는다. 아빠는 아빠. 둘째 딸도 닮았잖아요. 아빠 제 딸이 크면 어떻게 변할까요? 김태희? 송혜교? 아 어렵다 어려워. 어떻게 변할까? 난 참 쉬운데. 반갑습니다 여러분. 예. 그래요. 아 10주년이라 오늘 정말 즐겁게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. 늘 항상 우리 곁에서 웃음을 지켜준 개콘 정말 고맙고 멋있고요. 앞으로도 정말 발전하길 바라겠습니다. 개콘 forever. 와. 야. 아빠 말씀 들으니까 개콘 10주년. 야 정말 뜻깊은 것 같아요. 이번 기회를 맞이해서 저희들도 시원하게 한번 웃겨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웃겨드릴 수가 있을까요? 어렵지 않다. 넌 음악만 있으면 돼. 웃겨다오. 아이고 오랜만에 이런 걸 시키고 살려. 아 힘들어 죽겠네. 나만 이러고 있는 거야? 다른 음악도 준비되어 있다. 아빠도 뭔가 보여주세요. 아빠는 마지막으로 소원이 하나 있다. 무슨 소원? 마지막으로 이 개콘 무대에서 물을 갈고 끝내고 싶다.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. 와!